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리입니다. 이번 주 어디 갈지 고민이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낙고 소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조행기 올려주신 분들, 제가 선정해 주신 분들은 이 보시면 이렇게 정투 피싱에서 만들고 나눠드리는 여기 정투 밑밥 세트랑 그리고 이게 미끼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이제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피싱에서 뭐 원투 제작 체류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투 낚시 소식인데요. 자, 여러분 원투 낚시의 꽃, 감성동 원투 낚시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죠, 그죠? 자, 구미 앵글러님께서 기성 망량 쪽에서 이제 감성동 원투 낚시를 하셨는데, 사실 감성동 낚기가 원투로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동해에서. 근데 이제 꾸미 앵글러님이 개부를 엄청 준비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열심히 쪼으셔가지고 거의 뭐 40급 정도면 대물이다, 그죠? 대물 감성돔을 동해에서 낚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1월 달쯤 되면 저도 이제 울진권에 가서 감성돔 원투 낚시 한번 해볼 건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좋은 조각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울진권 감성돔 포인트 보는 법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도에 보면 오늘 이제 구미 앵글러님이 가신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기성항이 여기 있습니다. 기성항 있고 일단 위성 지도를 보시면 물속에 이렇게 보시면 자 볼게요. 이렇게 해변 끝에 보면 그냥 모래사장인데 이렇게 물속에 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게 보이죠. 감성돔들이 낮에는 저 멀리 깊은 곳에 있다가 또 저녁이 되면 한 그 먹이 활동을 하러 연안 가까이 붙거든요. 요런 이제 여에 붙어있는 뭐 개나 뭐 조개 홍합 이런 거 따먹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낚시로 낚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성돔 포인트는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지도를 보시고 물속에 여가 있는 곳을 보시고 가셔서 그 근처로 이제 게스팅을 하시면 감성돔을 낚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변의 위성 사진을 보면 완전 맹탕인 곳들이 많은데 그런 곳에는 뭐 던져봤자 보리멸밖에 없고요. 근데 울진권 보면 대부분 이렇게 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대부분 감성돔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니까 이런 곳에 가셔가지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가서 혹시라도 낫게 되면 또 포인트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생활낚시 소식입니다. 김성룡님께서 울산 울주권에 있는 강량항에서 이제 숭어를 낚으셨는데 엄청 많이 낚으셨어요. 사이즈는 25에서 35 정도 딱 재미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채비는 그 숭어 카드 채비, 그 전어 채비에다가 바닥에다가 봉돌 맞추고 위에다가 그냥 이제 빵가루 던져서 숭어들을 볶음볶음 할 때 낚아내는 그런 채비로 거의 20마리 이상 숭어를 낚으셨다고 합니다. 손맛을 엄청 재미나게 보신 것 같고요. 또 나눠드리고 집에가 드시고 재밌게 나눔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숭어는 개체수도 많고 많이 잡히니까 울산권 근처에 계신 분들은 숭어 수맛 보러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성룡님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동해안 소식입니다. 굿데이님 민장대 소식인데 굿데이님께서 포항 양포로 민장대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조가가 전갱이 20마리, 쥐치 20마리 낚았는데 보시면 쥐치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 쥐치면 감성도 못지않은 손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셔가지고 손맛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양포항 포인트는 양포항 포인트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뭐 양포항은 제가 많이 갔던 곳이니까 일단 이제 큰 방판제가 있고 일단은 양포항 내항 쪽으로는 붕장어가 많이 낚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달 모양 있죠. 요 안쪽으로 해서 뭐 민장 낚시 하시면 뭐 작은 뱅에돔이나 아니면 뭐 진오래미 이런 쥐치 같은 게 잘 낚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깥쪽으로 해변 쪽으로 게스팅을 하시면 뭐 도다리 뭐 가끔 뭐 참돔 같은 거 낚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곳곳에 있으니까 뭐 민장대 낚시나 생활낚시하기는 좋고요.
뭐 가까우신 분들은 양포항 가셔서 이것저것 낚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일단 맞습니다. 동해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울진권 소식인데요. 낙고낙고에 이제 꾸내집 사장님이 좋은 정보를 많이 올려주시는데, 요즘 보니까 그 울진권에 이제 뱅에돔, 야, 뱅에돔이 완전히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뱅에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울진권으로 출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뱅에돔 종류는 일반 뱅에돔도 있고 긴꼬리도 있고 그렇게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성돔이 슬슬 이제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는 찌바리로 낚은 건데, 자, 찌낚시로 낚은 건데, 자, 감성돔도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일단 완전히 이제 그 뱅에돔 붙었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포인트는 그 후포에 꾸내집 사장님한테 한번 가시면, 낚시방 가시면 친절하게 설명 잘 해주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가셔가지고 조항도 물어보시고 포인트도 물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화드려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해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남해 소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소식입니다. 일단 감성돔 도복권 포인트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가는 이제 프리픽스님이 올려주신 조행기인데요. 통영 동호항에서 프리픽스님이 감성돔을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게 훌륭한 사이즈다, 그죠? 토탈 6마리 낚으셨고요. 도다리 한 마리, 중어 육지 한 마리 낚으셨다고 합니다. 자, 조항 사진이고요. 빵이 장난 아닙니다. 가을 감성돔 힘이 좋아서 30만 넘어가면 진짜 막 피아노 줄 소리 들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감성돔을 낚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피스님이 친절하게 포인트를 알려주셨는데, 동호항 방파제 검색하시면 되겠죠. 동호항 방파제가 있으면 요 아래 요 빨간 줄친 포인트 보이시죠? 여기서 낚으셨다고 합니다. 네, 프리피스님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통영 거제권은 여기 말고 또 지난번 이제 3회째 알려드린 그 포인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셔가지고 낚시에도 여전히 감성돔이 나오니까 그렇게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조금 이제 핫한 게 있죠. 감성돔 말고 오징어가 되게 풍년인데, 또 갑오징어가 지금 또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핫합니다. 9797님이 포즈가 장난 아닙니다, 그죠? 갑오징어 크기도 상당하고요. 스톤 9797님이 우주아라 수변공원, 다들 어딘지 아시죠?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거제라 숲 휘어지는 방파제 있거든요. 딱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서 네, 가비를 낚았습니다. 가비. 자, 가비. 아내님, 또 예쁜 아이들, 또 사모님이 또 이렇게 낙지를 낚았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갑돌이를 낚으셨는데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와, 한 번에 지금 몇 마리, 몇 마리인가요? 근데 대박인 거는 뭐냐면, 자, 요분인데, 자, 요분이 오늘 갑오징어 낚시를 처음 한다고 합니다. 처음 하는데 4시간 만에 8마리인가 낚으셨다고 하니까, 예, 상당히, 아, 7마리군요. 상당히 낚시에 소질이 있든지 아니면 개체 수가 많든지 그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갑오징어 낚으러 거제라가 아니고 거제도 구조라 수변공원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갑오징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거제도 웬만한 방파제, 그리고 이제 통영권, 남해권, 여수권 웬만한 방파제에는 지금 가비가 다 붙어 있으니까 갑오징어 낚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자, 그리고 다음 또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이건 옛날에 제 모습 보는 것 같아가지고, 남해권 원투 감성돔 소식인데요. 개굴개굴링님, 이분도 이제 낭린입니다. 낭린이, 본인 스스로 낭린이라고 하시네요. 자, 낚시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주로 이제 원투 낚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냐면 여수 묘도 가셔가지고, 예, 감성돔을 낚았습니다. 근데
30 조금 넘는 감성돔인데 해를 뜨고 나니까 요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좀 흐뭇합니다. 다음 요수 왜 아 웃기라 나도 웃기다 그래. 자, 네, 요수 묘도 낚았는데 요수 묘도가 되게 낚시하기 되게 좋아요. 자, 여러분 이게 묘도입니다. 아, 묘도가 온토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감성도 낚기 참 좋은데, 왜냐면 조금 이제 뭐 중부 지방이나 위쪽에 있는 분들도 이게 묘도가 광양에서 여수 넘어가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거리도 조금 괜찮고, 그리고 이제 섬이 크다 보니까 포인트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개체수도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낚시하기 참 좋아요. 근데 이제 묘도가 주변에 제철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기를 좀 안 드신다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낚시하기에는 참 괜찮습니다. 포인트는 어디가 좋으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온동마을, 자, 온동마을을 찍으시고 쭉 오시면 이렇게 여기 이제 작은 방파제가 나오는데, 여기가 기름머리 포인트라는 곳인데 여기서 낚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기 해변, 자, 요 해변가에서도 낚시를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여기 이제 고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감성돔도 있고 갑오징어도 있고 문어도 있고 가오리도 있고 돌고래도 있습니다. 돌고래도 잡으면 안 되지만 돌고래도 있으니까 이런 데 오셔가지고 낚시를 즐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저도 이제 여수 가서 온토 낚시할 때는 묘도를 굉장히 자주 가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의 소식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귀한 서해 소식입니다. 서해는 이번 제가 갯바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갱수님이 올려주신 조행기인데요. 갱수님께서 신안군 앞에도에 있는 내만권 갯바위를 다녀오셨답니다. 보니까 감성돔 25에서 38까지 괜찮은 사이즈다, 그죠? 감성돔, 가을 감성돔 사이즈인데, 그런 감성돔을 한 열몇 마리 정도 이렇게 낚으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쪽도 제가 알기로는 어자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가 잘 없어가지고 못 갈 때가 많거든요. 앞에도 선착장에 가서 2만원만 주면, 자, 2만원만 주면 도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해권 사시는 분들은 남해권까지 내려오시기 부담스러우시면 앞에도 이런데 가셔가지고 전화하면 뭐 배는 태워주니까 그런데 가서 이렇게 즐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갱수님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낚고 이제 카페 소식이었고요. 유튜브 소식은 제가 또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영상을 잘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즐거운 낚시 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